대표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두 문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법규는 암기 과목이죠. 두 문자 중심으로. 그래서 두 문자로 정리하는 핵심 요점 정리. 뭐 조그맣게 이제 표제를 그렇게 붙여봤습니다만, 화면이 조금 좁습니다. 좁은데, 이 화면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보시는 것보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냥 뭐, 보기보다는 두 문자로 하면 좀 연상하기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두 문자로 정리하는 핵심 요점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 긴급자동차 이야기죠.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늘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건데 도로교통법 전체에서 수시로 등장을 하는 건데 제일 앞에 개념에 있죠. 총세 가지의 분류. 그냥 긴급자동차 통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죠. 본래 긴급자동차.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서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눠지죠. 근데 이걸 제가 그냥 두 문자로 한 번에 요약을 했죠. 그래서 본래 긴급자동차 뭐입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 자막에 많이 올라오시는데 아마 제 수업 열심히 들었던 분들 같은데요. 뭐 너무 잘하고 있죠. 소구혈, 경군수교경. 요거는 본래 긴급자동차죠. 공무원들 업무 중에 좀 험한 업무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좀 험한 업무들이죠. 경찰, 군대, 다음에 수사, 그리고 교도소, 교도로, 교정이죠. 그리고 경호업무, 요게 본래 긴급자동차죠. 그리고 그 다음 신청에 의해서 지정, 요거는 우리가 전전전 도민우죠. 이거는 순서를 좀 뭐야, 꼭 그대로 할 필요 없죠. 근데 입에 잘 익게, 이제 전전전 도민우, 요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죠? 그건 이제 신청, 지정에 의한 거죠. 대부분 다 응급 자금용들이 되겠죠? 그 전기공사, 뭐 전화공사, 민방위, 그다음에 긴급 우편물이라든지 전파감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겠죠. 주로 이제 응급 자금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핵심 키워드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전전전 도미노죠? 도미노. 도미노 뭐 도미노 뭐 이렇게 어감을 살리시면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객관식은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보기가 주어지면 찾아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거죠. 이거는 경군에 의해서 유도되는 그리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급한 환자 아니면 혈액을 운송하는 거죠. 수혈을 위한 혈액 운송을 위한 차. 이거는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차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냥 긴급자동차 하면 전체가 다 포괄해서 정리가 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다시 세 가지 범주로 나눠 가지고 뭐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 이건 뭐 모의고사라든지 실제 기출 문제에서도 빈번하게 봐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다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막판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드는지 소구혈 경군수교경 이런 본래 긴급자동차. 그다음에 전전전 도민우. 요거는 신청 지정이죠. 그리고 경군 유도되는 그리고 생명 위급 수혈을 위한 혈액 운송 요건 유도되는 긴급자동차 간주되는 차이기 때문에 요세 가지 범주 뭐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게 워밍업이죠. 뭐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법규에서 늘또잘 나오는 출제 단골의 기출 문제가 또 가장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속도죠. 속도도 역시 도표, 별표 있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이랑 별표에 있는데 이것도 이것저것 군더더기 다 떼버리고 아마 수업 들었던 분들은 나오죠. 116, 128, 자구3이죠. 그리고 고18, 고200, 고3. 이거는 3차로 이상이 아니라 3차로, 4차로는 다 고2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3차로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신설 고속도로죠. 그거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뭐 여기서 중앙 고속도로라든지 뭐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뭐 당진 고속도로 이런 경우가 일부 언급이 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기출 문제 보면 그 고3에 해당되는 게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고2죠. 고200. 야, 그래도 많이 주문들을 많이 외우고 계시네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잘 올라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더 확인한 거죠.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뭐죠? 베이스 까는 게 뭐죠? 베이스 까는 게 최저 속도는 50km. 이게 베이스 깔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합되는 건, 뭐 여기 우리 도표는 안 나와 있지만 속도를 줄이는 상황이죠. 100분의 20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계산 문제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속도 116, 128, 493 그리고 고속도로는 고18, 고200, 고302 이렇게 기억해서 보시고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 문제로 어떤 게 나옵니까? 차종을 나누죠. 차종을 나누면 승용차, 승합차가 한 묶음이고 화물자동차는 1.5톤이죠. 1.5톤 이하냐 초과냐 이건 제가 320제나 문제 풀면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함정으로 파가지고 여러분들 강하게 트레이닝 시켰던 그죠 이하 미만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더 확인했다. 어쨌든 속도는 뭐 마지막까지도 늘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이것도 우리가 뭐들 오늘 일곱 가지 정한 건 대부분 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늘 봐왔던 건데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장소죠. 서행 장소 이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뭐 어떻게 그랬습니까? 십자, S자, 산 그려놓고 땡땡 점 두 가지 찍었던 것들이죠. 수업 시간에 칠판 아마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십자, 교차로가 십자로 대표되는 거죠. 그리고 S자, S자는 도로에 구부러진 곳이죠. 그리고 산등성이 산 찍어놓고 점점 땡땡 찍어놓은 건 뭡니까? 고갯마루 부근 그리고 뭐야 비탈길 내리막길이죠 비탈길 그래서 내리막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비탈길의 내리막 요게 이제 산등성 땡땡 그리고 지방청장이 특별히 지정을 한 곳인데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시험 문제 나올 부분들 잘 안 나오시 잘 뭐 나오진 않겠죠 나와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십자 S자 산등성이 땡땡 요렇게 찍었던 것들 있죠 예 박주영님이 바로 잘 하셨네요 제가 쓰려고 하는데 제가 타이핑이 지금 안 돼가지고 말로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 해주시네요. 아마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 같습니다. 잘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일시정지장소는 십자에다가 뭐가 추가됩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교차. 아무래도 당연한 전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는 게 당연한 전제가 되겠죠. 근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교통이 빈번한 게 요거는 일시정지죠. 일시정지는 두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 정지했나 우리 개념들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박주영님 화이팅. 제가 하는 거 대신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좀 상품 드릴 겁니다. 나중에 특별 추첨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잘 좀 봐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 좀 잘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일단 세 번째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장. 이것도 뭐 늘 봐왔던 문제들이죠. 늘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음주운전 시 처벌.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다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벌칙 파트는 사실상 다 외우기는 힘들죠. 다 외우기는 힘든데 그렇지만 제가 음주운전의 경우는 특히 뭐야 벌칙 규정을 잘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건 또 최근에 제2윤창호법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였습니까? 문제가 법도 개정이 됐죠. 처벌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가 된다 1순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책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박스로 별도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그 뒤에 있는 벌칙 규정을 도로교통법 44조 음주운전 하고 난 다음에 뒤에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박스가 제가 만든 정리한 박스죠? 일단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지죠? 0.03, 0.08, 0.2. 여기 이제 세 구간이죠? 먼저 0.03. 보시다시피 벌점 100점이죠?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다만 인적피해 교통사고 나면 행정처분 면허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0.8 이상부터는 행정처분부터 먼저 보시면 다 일제히 면허 취소죠. 0.2 이상도 면허 취소죠. 다만 이제 밑에 두 가지는 술 제일 많이 마신 것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게 음주운전 2회죠. 3진아웃제가 2진아웃제로 바뀐 거예요.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과거에는 음주 측정도 한 묶음이었는데 이게 이제 벌칙이 강화,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측정 불응이 처음인지 아니면 2회인지 이걸 나눠가지고 했었죠. 어쨌든 면허 취소가 돼. 이 두 가지는 형사처벌에서 다르죠. 그리고 형사처벌은 보시면 상당히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숫자로 이것도 벌칙도 두 문자로 뽑았죠. 그래서 뭐 징역은 1, 2, 5죠. 1, 2, 5. 벌금은 5, 1, 2. 이렇게 했었죠. 1, 2, 5, 5, 1, 2. 라임 살리면 되겠죠. 그러면 1년 이하가 되겠죠. 1년 이하. 그리고 두 번째 구역은 1년에서 2년.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2년에서 5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벌금도 500만 원의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 두 번째 구간은 500에서 1000, 세 번째 구역은 1000에서 2000. 아,
여러분들 저보다 너무 잘하시, 말도 하기 전에 다 하시네요. 역시 제가 열심히 수업을 잘한 보람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냥 탁 튀어나오죠. 근데 이거는 다른 벌칙은 몰라도 음주운전 벌칙은 무조건 보시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역이 있고요. 그럼 이제 네 번째 구간에 있는 건 뭡니까? 음주운전 두 번째는 술 제일 많이 마신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뭐 역시 2에서 5가 됐고요. 벌금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되겠죠. 음주 측정 불응도 두 번이면 5가 됩니다. 다만 음주 측정이 처음 단속이 됐을 때는 좀 융통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1,5죠. 그러니까 1, 2, 5, 5, 1인데 그걸 다시 포괄해서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의 벌금. 조금 이제 융통성을 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음주 측정 불응은 처음인지 아니면 뭐입니까? 두 번째 걸리는 건지 이걸 여러분들 잘 고려해서 보셔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제가 벌칙도 이렇게 규칙성이니까 사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표현이 좀 한눈에 깔끔하게 나오지만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바로 그냥 5125, 512 이렇게 딱두 문자로 하고 구간별로 정리하는 거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들이죠. 네, 일단 그것을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두 문자로 뽑았다. 이것도 뭐 음주운전 시 처벌. 무조건 중요한 것이죠. 벌칙까지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겠다. 더군다나 제2윤창호법 시사성 있고 이게 또 뭡니까? 법까지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 1순위로 볼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요거는 이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거는 사실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빈번하게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빈번하게 나오는 영역은 아닌데, 이게 제가 한번 밀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는 특별교통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이 뭐야, 한 묶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아예 둘로 나눴죠. 그래서 의무교육과 그 다음에 권장교육. 그죠?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이렇게 되겠죠. 의무교육은 어떻게 되냐. 네 가지가 있죠. 뭐야,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의무교육 대상자, 그리고 권장교육 대상자. 이렇게 마침 보니까 네 개씩, 네 개씩 있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섞어서 네개 줬죠. 이것도 아마 320제 때 제가 몇번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요거 한번 보시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의무교육이죠. 재취득이 되겠죠. 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취득하려면 특별교육. 면허가 취소가 됐다는 건 뭔가 법규를 위반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뭐입니까? 이런 특별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적성검사기가 끝났거나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는 뭐 어떤 귀책사유라기보다도 거기 때 귀책사유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야 또그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적성검사를 다시 받기 때문에 적성시험 치기 때문에 뭐야 안 해도 되겠지만 그 이외에 거의 대부분은 뭡니까? 거의 대부분은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특별교육을 받아야죠. 두 번째 정지야. 근데 정지인데 좀 뭐입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안 됐지만 죄질이 좀안 좋은 것들이죠. 교통사고, 보복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운전, 그리고 난폭운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가지인데 면허 정지를 받은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취소나 정지 처분이 면제된 경우죠.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서 면제를 하면은 뭐입니까? 다시 운전면허가 회복이 되긴 하지만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세 번째죠. 네 번째, 정지인데 초보 운전자가 면허 정지가 됐을 때. 면허 정지 됐을 때는 이건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이건 이제 의무교육 사안이고요. 다음 이제 비교해야 되는 권장교육. 권장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뭐입니까? 지방경찰청이 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두 번째 그림이죠. 이건 다음 페이지네요. 그래서 기타 정지 사항. 기타 정지 사항이 조금 전에 봤던 그 정지 사항 이외에 나머지 기타 사항들이 해당되겠고요. 두 번째,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면허 정지는 몇 점부터 벌점 들어가, 그러니까 집행 들어갑니까? 40점부터 들어가죠? 40점부터 들어가는데 40점 안된 사람, 면허 정지 받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권장 교육을 받게 되면, 벌점 감경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뒤로 뭐로 연결됩니까? 벌점으로 연결되죠? 벌점 20점 감경시켜주는 그거죠. 그래서 희망자 됐고요. 세 번째, 특별교통 안전교육,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뭔 권장교육이 필요하냐? 우리 뭐입니까? 현장 참여교육이 있죠? 현장 참여교육 같은 경우는 뭐입니까?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 벌점 100점이죠? 그러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20일 깎아주죠? 근데 현장 참여교육까지 추가적으로 받으면, 다만 현장 참여교육은 선택이죠?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면허정지 30일 또 줄여주죠? 총 그래서 몇 점?
50일을 깎을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교육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 65세. 우리가 노인분들이죠. 도로교통법에서 65세 이상 노인분의 연령대죠. 이분들은 희망자, 희망자를 교육을 하고, 그럼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긴 한데, 어쨌든 이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장, 그러니까 신청이죠. 희망자로 하게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안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위에 4개, 밑에 4개지니까 뭐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대상자 섞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의무교육 대상자 위에 3가지, 밑에 1가지 넣는다든지, 아니면 희망자 권장교육 대상자였고 밑에 3가지, 위에 1가지 넣어가지고 살짝 섞어서 바꿔치기 하기 좋죠.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두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특별교통안전교육. 이건 사실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자주 빈번하게 보이는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법이 또 개정된 측면도 있고 객관식 문제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여섯 번째. 이건 이제 운전면허 결격기간. 이건 사실 상당히 조문을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은 상당히 난해하고, 난해하기보다 상당히 좀 이렇게 난삽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역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제가 아마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죠. 결격기간.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느냐.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뭐였습니까? 제일 첫 번째 칸에 있는 정지 기간 중엔 면허 제치도 못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년 5년부터 보는 거죠. 4년 5년. 4년 5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뺑소니죠. 뺑소니인데, 뺑소니 경우에 죄질이 좀 안 좋은 뺑소니. 무면허라든지, 그죠? 공동 위험행위라든지 뭐 음주 뺑소니죠. 또 그다음에 과로 운전 뺑소니의 경우는, 그래서 뺑소니다. 면허가 취소가 됐다. 5년간 면허 제치득 금지가 되겠죠. 또 음주나 무면허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죠. 사망에 이르겠다. 그러니까 인적 피해 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사망사고는 제일 중요한 거 5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5년을 먼저 기억해놓고, 제일 긴 기간이죠. 5년을 기억해놓고 4년은 나머지 뺑소니죠. 좀 전에 봤던 그거 이외에 나머지가 4년. 일단 그거부터 먼저 정리해두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1년, 2년, 3년 요 세 가지가 문제인데, 여러분 당장 그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2년이 제일 많죠? 그럼 우리가 제가 객관식에서 늘 하는 이야기, 다 외울 게 아니라 많은 거 있다, 적은 거 있다, 뭐부터 봅니까? 많은 건 베이스를 깔아놨고 특수한 걸 보면 좋겠다, 그렇게죠? 그래서 2년을 중심치고 놓고 앞집에 1년이 있죠? 1년은 대부분 다 무면허죠? 무면허.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도 무면허에 준하는 것이죠. 또 국제 운전면허증 결격 기간 중에 운전, 이것도 거의 무면허에 준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지만 셋 다 무면허죠. 무면허 운전을 했다, 그랬다. 그다음에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을 했다, 면허가 취소가 됐다. 그럼 1년 동안 제치득 금지죠.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이외에 기타가 되는데, 기타를 개별적으로 물어보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그 1년을 기억해 주시고, 그럼 2년은 웬만하면 다 2년이죠. 그건 그대로 보시고, 그럼 3년을 보시면 되겠죠. 그럼 3년을 보면 뭡니까? 음주운전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보면, 그러니까 음주운전, 과거에는 3진 아웃이었는데 2진으로 바꿨죠? 2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음주운전했다, 단속에 걸렸다, 면허가 필요적 취소가 되죠? 2년 동안 제치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두 번인데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죄질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3년이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절도 강도, 단순 절도 강도 같으면 2년이지만 그걸 무면허로 뭐까지 했다? 운전까지 했다. 그러면 3년이 되겠죠. 그래서 뭐를 해놓고? 2년을 중심으로 잡아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음주운전 2회 이상 3년에 보면,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보강을 해드렸는데, 음주운전 말고 무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면허도 뭡니까? 교통사고 있겠죠.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3년이 되겠죠. 3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면허 결격기간이 뭐 상당히 복잡한데,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가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죠. 이거는 이제 주요 벌점의 비교정리죠. 뭐 벌점은 우리가 뭐 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비교되는 거 특히 이제 벌점에서 제일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 뭐였죠? 보복 운전, 공동 위험행위 운전, 난폭 운전, 이게 되겠죠. 요 세 가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가 되면,
구속되면 다 면허 취소입니다. 구속되면은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구속이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속이 아니라 단순히 형사의 건 됐죠. 형사의 건은 뭐일 때는 보복 운전이나 공동 위험 행위 운전. 요거는 뭡니까? 벌점이 40점이죠. 그러나 난폭 운전은 벌점이 100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 재영진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당장 조문이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개정된 사안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네요.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언급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그래서 다시 보복운전이죠. 보복운전의 경우는 형사의 건 되면 벌점 100점? 아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이고 상당히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복운전은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보복운전은 벌점 100점. 난폭운전하고 공동위험행위 이거는 형사의 건 되면 40점이 되겠죠. 수업시간에 이제 늘 설명하다가 말이 막 잘못 나가는 경우인데, 예, 요, 여러분들 지적해 주시면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구속됐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순간적으로 제가 말을, 보복 운전하고 난폭 운전하고 맨날, 저도 맨날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고려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위반 나오죠? 속도 위반은 우리가 제가 세 구역으로 나눴었죠? 그래서 일단 뭐, 60km, 40km, 20km,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정신이 좀 없습니다.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화면도 봐야 되고, 대본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혹시 실수 있으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래서 속도 위반이죠. 속도 위반 같은 경우에는 60km가 기준이 되겠죠. 60km가 기준이 되고, 60에서 40, 20, 이렇게 되고요. 벌점 60점이고, 반씩 내려가죠. 60점, 그리고 30점, 그리고 15점. 그리고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시간 8시, 8시죠. 8시, 8시고, 벌점이 두 배로 가중되는 거죠. 그리고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입니까? 뭐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20km 뭐 할 때도 20km를 이내일 때도 벌점 15점이 추가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7번 그 7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7가지로 설명이 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